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월 의장이 2022년까지 그냥 일 안 하고 놓으시겠다는 선언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뭐 2022년까지 중앙은행이 금리만 결정합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하죠? 그거를 내가 몰랐네. 아, 그러게요.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FOMC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금리 동결하고 하니까 이 다우지수 쪽에 있던 금융주들이 자빠지고. 아,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그 전부터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미리 예상을 하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럴까요? 예.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약세를 보였던 주된 요인은 결국은 금융주, 그 다음에 항공 이런 쪽,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그 사이에 항공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텍사스나 뭐 애리조나 뭐 알칸소 뭐 이런 데가 경제 재개를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네요.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주에서 이 상태로라면 다시 셧다운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싫어할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일단은 약세를 좀 보였지만 시장 참여자들, 하락을 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FOMC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FMC가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딱 발표가 되자 금리 동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금리를 동결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기반해서 시장은 끌어올라갔지만 그 처음에 여기서 살짝 밀렸죠. 직후에는 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직후에는 왜 밀렸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일드캡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명서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살짝 밀렸다 곧바로 유동성 지속한대 라고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상승은 제한됐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저 용어가 일드 갭이에요? 일드 캡이에요? 이게 일드 갭을, 이게 일드, 이제 미국 그 10년물이랑 그 2년물의 그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발음을 제대로 해봐요. 갭이에요? 캡이에요? 캡이에요. 아, 왜냐면 캡이라고 캡, 하면은 캡. 위로 씌운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못 올라가게 막아놓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에서 공급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6.5% 되밀릴 수도 있고 내년에는 5%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여기서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마이너스 6.5%, 근데 내년도에 5%, 그 다음 연도에 3.5% 플러스로 이제 그것들 때문에 이제 일단 올라갔는데, 내년도 5%도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7이에요. 너무 커요 그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5%라고 했는데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뭐 하락을 했, 뭐 상승폭을 줄였다가 반등 줬다 계속 줄이다가 하락을 했다가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시장이 이 장 막판을 남겨놓고 30분 남겨놓고는 시장은 다른 이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좀 조정을 받던 요인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5.0%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캡이 너무 커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7.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될 거야. 그런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 속에 시장에서는, 아, 요즘에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물이 추세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다시 키워요. 반등을 주다가 그러면서 이제 S&P가 그 하락 마감을 했고 그때,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때 요인은 뭐예요? 그때 이유는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만 빠진 게 아니에요.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빠졌고요. 물론 이제 금리 동결한다니까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빠졌고 그 다음에 달러화는 하락 약세를 보이다가 그 시간대쯤 돼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고요. 낙폭을 축소했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그 낙폭을 줄이면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엔화가 또 강세폭을 줄여야 되는데 엔화도 강세폭을 이어가고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계속 빠지던데. 계속 빠지다가 이제 빠진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유로존 쪽에서 이제 자금 집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달러 같은 경우는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장 마감을 앞두고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낙폭을 키운 거 이게 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종목별로 좀 볼게요. 네. ZTM 그러니까 준비디오 이거야 뭐 당연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뭐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면 장중에 4.67%나 급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올라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FT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지만 반대로 아마존은 상승폭을 줄였어요. 이 두 종목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아마존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좀 있지만 그 일일 배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증가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뭐 델타 항공 이렇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은 낙폭을 키웠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JP모건이 얘네들에 대해 항공업종들에 대해서 투자금을 하향 조정합니다. 이제 와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경제가 재개를 했는데 그 항공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너희들의 실적 부진은 계속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WFC 웰스파고. 웰스파고를 보면 지금 10%가 빠졌어요. 더 빠졌네요. 이게 10% 정도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냐면 네. 웰스파고 CEO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그 부실 대출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빠지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장 마감 후에 장 마감 직전에 FOMC에서 금리 동결 때문에 뭐 국제금리 빠진 것들 때문에 더 빠지긴 했는데 부실 대출과 관련된 거 걔네는 도대체 모기지 이후에 뭘 고친 거야? 얘네들이 이제 그 부동산 대출이 많기 그래서. 때문에 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건드렸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소비자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6% 넘게. 그러니까 저기 그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냥 보너스만 받아왔지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자식들이. 그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BOKF, BOK 파이낸셜. 이게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의 파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얘네들의 부실, 얘네들의 대출이 가장 많거든요. BOK 파이낸셜이 텍사스 쪽에 있는 그 근데 이제 얘네들의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버리니까 이쪽이 다시 급락을 그렇겠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코노코필립스 같은 에너지 업종들도 당연히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 넘게 급락을 해버리고요. 국제유가 올랐는데도 유가 불구하고. 올라가면 걔네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대출 회수에 대한 저기 우려 그것도 좀 있고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 결국은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FMC나 뭐 그다음에 언택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결국은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좀 증가한 것 때문에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3% 넘게 올랐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빠졌어요. 장중에 3% 가까이 빠지다가 낙폭 좀 축소하긴 했는데 마이크론은 왜 그러냐면 디램 가격 빠지는 거 데이터향 매출에 대해서 불확실성 데이터 센터향 저 끝까지 좀 해줘. 저기 척하면 압니다. 나는 알지. 아니 명석이도 모를 수가 있잖아. 명석이 잘 알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지난 5월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시장이 한번 바뀌었죠. 그때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경기 민감주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남매가 좀 돌아왔고 그다음에 5월 말 정도부터 경제 지표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지만 뭐 시장 방향성은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6월 초부터여가지고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만 보면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준비되어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이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개별 종목까지 쭉 저기 그 나열을 하니까 아 우리 정리 잘 안 되는데 FOMC의 저기 그 결과를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기는 안 좋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바뀐 거죠. 이제 제가 왜 종목 개별 종목들을 계속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 특징이 있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고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빠졌고 즉 이게 뭐냐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네. FOMC 이후에 시장이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걸 돼요. 먼저 딱 던져주고 아유 척하면 척이죠. 나는 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재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는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한마디였어요. 뭐냐면 그 트럭 우리 엄청나게 만들 거야 그 한마디에 올라가긴 했는데 전기 트럭. 네, 그런 식의 어차피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1,000을 넘어서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이번에 한 번 더 변화를 했고 FOMC 이후에는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베이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고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내일은 이제 뭐 오늘 만약 시장이 크게 변화하면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바뀌겠지만 시장이 조만간에는 이제 펀더멘탈 시장으로 많이 바뀐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수치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게 지금은 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바로 6월 10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프리 어닝이고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닝이 될 때가 하니까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